구원자 되신 주님을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세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내가 드릴 수 있는 건, 나의 삶을 드리는 건, 변하지 않는 마음 드리네. 한 번 더. 주님과 같은, 주님과 같은 분 없네. 하늘과 땅 만드신 주, 끝없는 기쁨을 세우시네. 내가 드릴 수 있는 것, 나의 삶을 드리는 것, 변하지 않는 마음들, 내 모든 삶,
창조의 주님 말씀으로 세상 빚으시고 그의 형상 따라 창조된 우리 이 땅 위에서 주가 행하신 일로 찬양 그의 지혜는 무궁하도다
크신 하나님, 그 광대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께서 지으신 모든 세계 그 영광 볼 때에 감출 수 없는 그 아름다움 나의 노래 되네. 주 얼굴 대할 때에
예배자들의 마음의 노래를 들으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의 그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우신지요. 오늘 우리가 부르는 이 멜로디와 노랫말뿐만 아니라 주를 향한 우리 마음의 경배의 노래들, 주를 향한 우리의 기도와 온 땅과 온 우주 가운데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 되심이 왕 되신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하여서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또 경배의 그 마음을 올려드리며 주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예배 가운데 그 예배의 마음, 예배의 소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여러 가지 상황들이 우리 삶 가운데 존재하지만, 그러나 오늘 이 자리에 교회된 우리가 함께 나와서 주 앞에 노래할 때 하나님 높임 받으시옵소서. 이 땅에 흘러가는 그런 방식의 그런 규칙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가치관과 그 나라의 그 아름다운 법칙들 안에서 오늘도 우리가 복된 자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임을 고백합니다. 여호와 주님, 주의 이름이 온 땅 가운데 어찌 아름다운지요. 주님을 찬송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할렐루야.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내 마음의 샘물은 내 마음의 샘물은 기쁨에 감이 되네 오직 주님만 찬양하고 사모합니다.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의 찬송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의 존경과 우리의 노래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앞에 내 마음의 꽃들을 피어나 노래하네 나의 소망 되신 주 나의 소망 되신 주 내 곁에 늘 계시니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님만 사모합니다라는 고백이 우리 마음의 깊은 사랑에 주를 향한 고백이기도 하고, 동시에 참 우리의 신앙의 바탕 안에서 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자꾸 우리 마음에 생각나는 것은 참 주 앞에 주를 바르게 따라가지 못한 나의 모습에 대한 또 아픔이 함께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기도할 때 그렇습니다. 우리 삶에 여전히 연약함과 또 죄의 본성들이 남아있고 그것들과 계속해서 씨름하여 가고 있으나, 이 시간 주 앞에 같이 나아갈 때 그러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볼 때, 나를 바라보면 한없는 소망 없음, 절망이 자리 잡고 있을 수밖에 없지만, 그것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그 주님께로부터 흘러오는 생수와 같은 그 은혜의 강물 앞에 나를 내어드리고, 어차피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어린 양 예수,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우리가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 앞에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때, 이것이 주님과 함께 나아가도록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앞에 순종하며, 이제는 나 혼자가 아니라, 그리고 나만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주님과 함께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서 아버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임을 고백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연약함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씨름하기보다 주 앞에 눈을 들어서 믿음의 눈으로 가지고 나아가서 주님 도우심을 구하고 함께 주 앞에 우리의 문제들을 나누는 시간, 그런 기도를 주 앞에 같이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나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 때로는 절망하고 때로는 두려워하고 참으로 매번 반복되는 일들로 인하여서 하나님 나의 자라는 주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없는, 오히려 더 물러서고 더 위축되는 나의 모습이 감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오직 주님만 사모합니다. 주님께만 나의 마음을 드립니다. 눈을 들어서
그렇게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단번에 이루어질 수 없는 일임을 고백하고, 하나님, 우리가 뭔가 믿음의 어떤 문제풀이 같은 공식을 찾으려 애쓰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끄시는 이 과정 안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배워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하나님, 오랜 기간 주를 따르면서도 참 변화되지 않는 나의 모습이 참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나 자신을 참 때로는 절망처럼 느껴지게도 하지만,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님을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우리를 이끄시고, 주의 그 신실하심이 한 가지 한 가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으로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주를 향하여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을 실수하지 않으시고 실패하지 않으시는 것을 믿음으로 의지하며 나아가도록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시오. 함께 하시는 주님 신뢰합니다. 나는 시시각각으로 변하지만 변치 않으시는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을 찬양하고 의지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송 가운데 주님 높임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하면서 우리 같이 이 찬송 한 마음으로 부르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하나님의 그늘 아래 내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 잠잠히 주를 묵상하네. 그 놀라우신 은혜 끝이 없는 하나님의 그늘 아래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이 우리를 자유케 하고 그 사랑이 우리를 회복케 할 것을 좀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그리고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김재우 선교사님, 우리에게 정말 우리 마음에 성령께서 만지시는 또 말씀하시는 그 말씀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감싸며 오늘도 그 안에서 우리가 자유케를 받으며 또 회복을 누립니다. 주님 일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일하여 하나님, 하나님 사랑을 더 보게 하시고 한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시고 그 사랑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부터 5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입니다. 준비되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3절부터 시작.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47절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소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성경을 계속 펴놓고 말씀을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예수님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책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이렇게 빨간색 폰트로 적혀 있기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 뭐 더할 나위 없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와 동시에 우리가 쉽게 간과하는 것은 말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 못지않게 예수님의 동선, 예수님이 어디를 가셨는지 그 동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지 그 만남,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스스로 가진 신적 능력을 제한하셨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편재하심. 모든 곳에 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 때는 저와 여러분처럼 한 군데에 있기로 스스로를 제한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목요 모임에 오셨을 때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을 포기하고 이곳에 오신 것처럼 예수님도 어떤 곳에 가셨을 때 다른 곳에 있기를 포기하기로 선택하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동선, 그런 의미에서 짧은 시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계셨던 예수님의 동선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를 만나셨는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성경을 읽다 보면 허둥지둥하신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누구를 만나러 어디를 가시고 아, 나 거기 괜히 갔는데 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고 후회한 적이 없으세요. 예수님은 항상 어디 있으셔야 할지 아셨습니다. 그리고 누구를 만나던 다음 약속이 있으니까 나 빨리 가야 돼 하지 않으셨고 대충 만남을 갖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온전히 그곳에 임하셨습니다. 누구를 만나시던. 예수님의 만남은 참 의도적이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은 우연 같은 사마리아 여인과 우물가에서의 만남도 성경을 읽다 보면 예수께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셔야 했다라고 요한복음은 말하고 있습니다. 혈루병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았을 때 예수님은 그 여인으로 인하여 방해받기를 선택하셨어요. 방해받은 것조차도 마치 예수님의 스케줄 안에 있었던 것처럼 보입니다. 예정에 없었던 것 같은 스케줄도 허용하셨어요. 삭개오의 집에 가신 것도 즉흥적으로 일어난 사건 같지만 예수님은 의도하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일정을 후회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미리 의도하셨고 때로는 방해받기를 허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마치 그 모든 만남이 다 예정되어 있었듯이 누구를 만나든 온전히 만남에 임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났을 때 대충 건성으로 대하지 않으셨어요. 사람을 앞에 놓고 스마트폰을 보지 않으셨어요. 온전히 임하셨어요. 미디어가 메시지다라는 미디어 전문가의 말이 있습니다. 미디어가 메시지다. 메시지만 메시지가 아니라 그 메시지를 전하는 미디어의 방식 또한 메시지다. 예수의 입에서 나온,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말이 메시지였다면 예수님이 가신 곳, 예수님이 만난 사람은 바로 예수님의 미디어. 그것 또한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가 될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만나는 장면인데요. 다시 한번 우리가 성경을 좀 펴놓고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45절은 예수께서 빌립을 먼저 부르시고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예수를 소개하는 장면입니다. 4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빌립은 44절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벳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먼저 예수를 따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45절에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우리는 좋은 것을 보면, 좋은 것을 맛보면 우리는 바로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맛집에 가면 바로 인스타그램에 올리고 싶은 욕구가 생기죠. 친구에게 말해야 되죠. 문자를 보내야 되죠. 예배와 전도와 선교의 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맛보면 빨리 전하고 싶은 욕구가 생깁니다. 찬양도 아름다운 하나님을 봤을 때 찬양하지 않을 수 없는 욕구가 생기는 것처럼 빌립은 친구인 나다나엘에게 이 예수를 전하고 싶은 욕구가 부를 듯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달려가서 말합니다. 45절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아마도 빌립과 나다나엘은 평소에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서로 많이 토론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토론을 많이 하고 묵상하고 기다렸던 것 같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우리가 기다렸던, 우리가 연구했던 그 일을 내가 만난 것 같아. 그 사람 만난 것 같아. 자기 절친 나다나엘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그 일을 만났는데 45절에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 46절에 보면 나다나엘의 반응이 약간 시큰둥합니다. 평상시에 그렇게 많이 연구를 하고 묵상을 하고 기다렸던 메시아에 대한 소식이 반가운데 46절에 보면 약간 나다나엘이 탐탁치 않은 부분이 있어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장 46절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느냐. 구약에는 나사렛이라는 타운이, 동네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율법을 연구하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나다나엘은 바로 이렇게 반응을 하는 것이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사렛? 나다나엘은 그토록 메시아를 고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지도 않고 먼저 선입견을 가지고 반응을 합니다. 마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런 것 같은 거예요. 지방대 나온 사람이, 대학도 안 간 사람이 그 동네? 그 동네에서 뭐 찬양 사역을 하는데 음악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사역을 하는데 신학교도 안 간 사람이, 가정 사역을 하는데 깨어진 가정에서 나온 사람이, 가정교육도 못 받은 사람인데 탈북자가, 외국인 노동자가,
다문화 가정에서 자란 애가 뭐뭐뭐 주제에 감히 좀 심한 용어로 듣보잡이 어디서 나사렛 듣보잡인데 이런 반응을 하고 있죠. 친구인 빌립은 다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합니다. 와보라, come and see, 와서 봐. 저와 저의 가정은 미국에서 가장 다양한 민족이 모여 산다고 알려진 조지아주의 클락스턴이라는 작은 동네에서 다민족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반경 2km가 채 되지 않는 그리고 인구가 만 명 정도밖에 되지 않는 작은 동네인데요. 그 안에는 반경 2km의 동네 안에는 60개가 넘는 언어를 사용하는 80개가 넘는 미존조 종족이 있다고 알려진 그래서 인구의 절반이 전 세계에서 온 난민 또는 이민자인 그런 아주 작은 하지만 전 세계가 모여있는 아주 다양한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그런 동네에 저희 가족이 살고 있습니다. 거기서 저희는 함께 모든 열방이 예배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예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동네를 향한 미국인들의 선입견이 있습니다. 제가 그 동네에 산다고 말하면 아니 그 범죄가 많은 그 소굴에 선교사님 어떻게 아이들을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 교육 안 좋은 데서 어떻게 애들을 데리고 사세요? 그 가난한 난민들로 가득한 사람들 그 거기서 어떻게 사세요? 저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와보세요. 오세요. 와서 보세요. 우리가 갖고 있는 선입견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상대를 잘 모를 때 그 두려움이 증폭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와서 실제로 난민과 이민자들과 만나서 함께 예배한 사람들의 고백은 한결같습니다. 와서 보니까 똑같은 사람이네요. 와서 보니까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네요. 오히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얻어서 돌아갑니다.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평소 고대하고 기다렸지만 그가 예수가 나사렛 사람이란 사실 때문에 뭔가 꺼림직하게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바이어스, 선입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친구인 빌립은 이렇게 말합니다. 직접 만나서 확인해라. 우리가 상대에 대한, 잘 모르는 상대에 대한 선입견을 없애려면 직접 만나야 돼요. 직접 만나야 돼요. 사람들이 예수님이 아무나 만나고 다닌다고 욕할 때 예수님은 정말 그들과 만나서 식사를 하시고 그들의 집으로 들어가셨죠. 그들의 공간 안으로 들어가셨죠. SNS에서 올라오는 뉴스만 보지 말고 우린 직접 만나야 돼요. 그래야 선입견이 없어집니다.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를 만나러 갑니다. 그런데 깜짝 놀랄 일이 다음 구절에서 벌어집니다. 1장 47절 이제 나다나엘이 선입견을 갖고 예수를 만나러 가는 그 때에 이런 놀라운 일이 놀라운 리액션이 일어납니다. 1장 47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놀라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본 적도 없이 예수님이 사는 동네 예수님의 출신 성분만 가지고 그가 메시아로서 자격이 미달이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자마자 그를 외모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을 보십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선입견을 가지고 외모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의 속사람을 보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곳에 간사한,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 그의 진정성을 봤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그의 외모나 그의 출신 성분이나 자격을 겉으로 보이는 자격을 보고 평가한 것이 아니라 나다나엘의 속사람, 그의 진정성을 보셨다는 것입니다. 그 진정성을 보셨어요.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그를 판단했고요.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았을 때 그의 겉사람을 보지 않고 그 속의 진정성을 보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사람을 대할 때 외모, 학력, 그가 성취한 것, 소속, 어디 소속이세요? 출신지, 어디 사람인가, 집안, 스펙. 보통 우리는 사람을 볼 때 2초 안에 상대에 대해서 판단한다고 합니다. 그 모습을 보고. 2초 안에 어떤 판단을 내린대요. 다음 구절 1장 48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이렇게 물어봅니다. 어떻게 내 진정성을 보세요? 아직도 약간 반신반의하죠?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안다고 말할 수 있으세요? 예수님의 대답은 이렇습니다.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다. 너가 무화과 나무 전에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그때 내가 봤어. 제가 2월에 사역이 있어서 남아공,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다녀왔는데요. 거기서 이런 인사말을 배워왔습니다. 여러 종족이 그 안에 모여 살고 있죠. 남아공에는 그 중에 줄루족, 오랫동안 그 땅에서 살았던 줄루족의 줄루어 인사말인데요.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십시오. 사우보나, 사우보나, 네. 사우보나는 줄루족의 인사말입니다. 남아공에 살고 있는 줄루족의 인사말입니다. 이 뜻은요, 안녕하세요, 하이 라는 인사말이에요. 그런데 그 원어의 뜻은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I see you. 누가 들어왔을 때, 우리 모임에 왔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I see you. I see you.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나는 당신의 전 존재를 인식하고 인정합니다. 나는 당신의 전 존재를 환영합니다. I see you. 사우보나.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사우보나. 네, 싸우자 하는 게 아니고요. 사우보나. 사우보나 한 번 더. 사우보나. 예. 나는 당신의 전 존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정합니다. 네, 그러면 인사를 받은 사람은 예보 또는 응기꼬나라고 대답하는데요. 이 뜻은 I'm here. 내가 여기에 있어. 내 전 존재가 여기 와 있어. 내가 이곳에 온전히 임해 있어. 나를 환영해줘서 고마워. 또는 더 깊게 들어가면 이런 의미도 있대요. 당신이 나를 보기 전에 내 존재는 의미가 없었어요. 근데 당신이 내 존재를 인정해 주니까 내 존재가 이제 가치가 있습니다. 옆에 사람 한 번 더 사우보나. 나는 당신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에게 너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사우보나, I saw you, I see you. 내가 너를 보았어. 다음 구절에서 나다나엘의 반응은 바로 회의에서 예배로 돌아섭니다. 그 반응이 예배로 바뀌어요. 예배자가 돼요. 예수를 향해서. 왜? 예수께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뜻이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는 나다나엘과 예수님만 알아요. 제가 많은 주석을 봤지만 정확히 몰라요. 하지만 여러 주석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아마도 나다나엘은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율법을 많이 연구하는 경건한 사람이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큐티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하철 안에서도 버스 안에서도 카페에서도 큐티를 하고 이어폰으로 예배 음악을 들으면서 예배자로 살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가 예배자로서 살았던 그 장소, 그 장소를 예수님이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거다. 네. 그런 경우 있으시죠, 여러분?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이야.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어. 하나님의 약속을 응답을 받았어. 약속 응답을 받았어요. 기도 응답을 받았어. 이건 분명히 하나님. 근데 설명할 수가 없어. 다른 사람에게. 예. 근데 나는 알아. 확신해. 이건 하나님이야. 그 일기장에도 쓰고 뭐 큐티 노트도 적고 기록을 하죠. 나만 아는 곳. 나만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 설명이 안 되는 설명이 불가능한 그 비밀.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깊은 사람은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게 풍성해지는 거예요. 시간이 갈수록 그게 쌓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장소가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 어떤 카페 귀퉁이에 작은 탁자. 그곳에서 나는 항상 하나님을 만나서. 나는 지하철 안에서 하나님을 묵상해요. 나는 내 방, 작은 방, 그 코너에서 아니면 거실에서 아니면 어떤 탁자에서 나만 아는 주님과 나와의 만남의 장소. 그곳에서 내가 눈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주님께 울부짖고 주님의 얼굴을 구했던. 근데 그곳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그때 나한테 한 기도 내가 들었어. 그때 거기서 눈물 흘리면서 했던 찬양 내가 들었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다나엘이 그 경험을 하는 것이죠. 자기와 하나님과만 아는 비밀의 공간, 그 시간들, 그 쌓인 시간들. 예수님이 내가 그때 너를 보았어. 49절에서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바로 예배자로 이제 반응이 바뀌게 됩니다. 사람, 장소, 환대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람, 장소, 환대. 이 책의 저자는 사회에서 사람으로 받아들여진다는 것은 자리, 즉 장소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말합니다. 사회에서 사람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받아들여지는 것은 이름이 누군가에게 내 이름이 불리어지고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것. 그리고 나의 자리가 주어지는 것. 예수님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고 우리를 그분을 위해서 부르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마련하셨죠. 난민들과 전 세계에서 온 난민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 저희 친구들, 저희 이웃들인 난민들이 가장 괴로워하는 것은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리를 박탈당한 것, 자기가 살던 곳에서 자리를 박탈당한 것, 그리고 자기의 이름이 아닌 난민으로 불리우는 것, 그리고 사람들이 자신들을 친구가 아닌 구제의 대상으로만 바라보는 것, 거기서 사람 대접을 받지 못하는 것이죠. 사람으로 존중받지 못하는 것이죠. 나다나엘에게 무화과 나무 아래란 예배자가 되는 자리, 예수께서 예배자로 부르신 자리, 혼자만 아는 묵상의 자리, 나만 주님과만 아는 비밀이 많아지는 것. 설명할 수 없지만 나는 확실한 그 장소, 그 시간을 예수님이 지적하시면서 내가 거기에 있을 때 너를 보았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나다나엘은 이제 즉시 예수를 쫓기로 결단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 더 큰 것을 약속하세요. 1장 50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보았다.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그분의 시각으로 보셨을 때 나다나엘의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가지 덜을 약속하시는데요. 이번에는 나다나엘의 시야를, 나다나엘의 시각을, 퍼스펙티브를, 관점을
바꿔주겠다 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으로 인하여서 나다나엘이 변화를 했는데 이제 그것이 다가 아니라 나다나엘의 관점까지 시야까지 시선까지 바꿔주겠다. 너가 더 큰 일을 보리라. 처음에 예수님이 I see you, 사우보나 했는데 이제는 나다나엘이 더 큰 것을 볼 것이다. 무엇을 볼까요? 5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리라. 아멘. 쉬운 말로 풀어서 말씀드리자면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말씀하신 이 구절은 야곱의 사다리 구약에서 나오는 비전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 새로운 시야, 시선, 시각, 관점을 이제 약속하시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것을 보여주겠다. Connection between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즉 하나님 나라의 시선,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이제 보게 될 것이다. 갖게 될 것이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다른 사람과 어떤 동떨어진 다른 세계에서 이원론적으로 분리된 세상에서 사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이 세상에 있으나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이죠. 이 세상을 떠난 자들이 아니죠. 우리가 예배자로서 갖고 있는 독특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과 분리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해석할 수 있는 새로운 시야, 시각, 퍼스펙티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똑같은 사건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르게 영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시선, 시야, 시각, 관점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약속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제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갖게 될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해석할 것이다. 예수님은 이런 놀라운 비전을 약속하시는 거예요. 비전은 내가 무엇이 되는 것이라기보다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 그리고 그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는 투명인간, 존재감이 없는 사람들, 사회가 비인간화시킨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선교를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선교는 우리가 멀리 가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전에 선교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바뀌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 하십니까?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각이, 우리의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이다. 그럴 때에 우리가 멀리 가도 그것이 의미가 있는 것이겠죠. 예배자로 산다는 것은 새로운 시각, 새로운 시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타인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바라보셨던 것처럼 선입견 없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제가 몇 달 전에 미국의 한 도시에서 누구를 만나고 식당에서 누구를 만나고 음식을 테이크아웃해서 차에 실어놓고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저는 직감적으로 그분이 저에게 돈을 구걸하는 홈리스라는 것을 2초 안에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의 외모를 보고. 그가 저에게 지금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고 갈 곳이 없으니 좀 도와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현금이 없어서 제가 지금 줄 수 있는 게 없고 제 은행 잔고도 거의 없기 때문에 도와주고 싶지만 굉장히 힘든 상황이라고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빨리 그분을 피해서 이제 제 갈 길을 가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돈을 안 줘도 괜찮습니다. 한 번만 안아주세요. 네. 이건 무슨 상황이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난감했습니다. 혹시나 저를 안는 척하면서 저를 공격하거나 소지품을 강탈해가는 것이 아닌지, 그때부터 제가 보았던 무수히 많은 영화의 장면들이 이렇게 막 순간적으로 수백 가지 장면들이 막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가끔 이렇게 어려운 분들 사역할 때 우리가 기도해 주거나 그럴 때 우리가 눈을 감는 순간 좀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들은 눈을 뜨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두려움이 많은 저에게 용기를 주셔서 그 순간 제가 감동이 있어서 하나님, 제가 만약 이 순간 천국에 가면 저희 가족들을 잘 부탁드립니다 하고 제가 눈을 감고 그 홈레스 사람을 이렇게 허그를 했습니다. 허그를 아주 진하게 해드렸습니다. 네. 굉장히 기쁘면서 두려운 순간이었고, 그 몇 초가 지나고 나서 나는 이제 집으로 가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마침 제가 차에 놓아둔 음식이 생각났습니다. 집에 가져가려고 쌓아놓았던 그 음식이 있었는데, 그래서 내가 돈은 없지만 음식을 좀 드리고 싶은데 가져가시기 원하세요? 네, 이렇게 말했더니 그분이 아 좋습니다, 음식을 주세요. 예, 그런데 제가 지금 다른 곳으로 좀 이동하고 싶은데 차를 좀 태워서 라이드를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한테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예, 아 모든 게 잘 풀리나 싶었는데 그분을 내 차 안으로 이제 모셔야 되는 그런 상황. 또 다시 다른 더 심한 공포 영화의 장면들이 막 떠오르면서 이 순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예. 그런데 이미 저는 매몰차게 거절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뭔가 오늘 나에게 하실 말씀이 있나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분을 차 안으로 이렇게 오게 했습니다. 예. 또 나를 뭐 총으로 쏘고 차를 빼앗아 가는 것이 아닌지, 뭐 칼로 찌르는 것이 아닌지, 막 이런 최악의 상황들이 막 머리에 펼쳐지면서 사랑하는 아이들의, 저의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주님 주께 제 생명을 맡기나이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예, 그런데 그의 이름을 물어봤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물어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구체적으로 큰 돈을 주고 도움을 줄 수 없는 상황이라도 눈을 맞추고 이름을 불러주면요, 그날 처음으로 자신이 존중받았다는 느낌을 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스태프들은, 저희들이 돈이 많은 선교사들은 아니지만 반드시 눈을 쳐다봅니다. 네,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물어보고 그의 이름을 불러줍니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했더니 라파엘이라는 이름을 말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믿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을 믿고 자기가 어떻게 미국에 오게 됐고 어떤 일들을 겪었는지를 쭉 말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감옥에서 나왔다라는 말도 했습니다. 그 말 듣는 순간 또다시 또다시 많은 장면이 떠올랐지만, 네, 한 10분 동안 인간 대 인간으로서 참 진지하고 참 진솔한 대화를 그와 나눴습니다. 저는 준 것이 없었습니다. 제가 차에 쌓아놓은 음식과 10분간의 라이드, 네, 그리고 그분이 제 차를 뺏어가지 않고 저를 해하지 않고 자기의 목적지가 다 왔다고 거기서 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내리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 내가 아침에 나올 때 하나님, 제가 오늘 일을 하고 싶은데 하루 일할 수 있는 그런 일이 주어지지 않아서 오늘 하루 저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나왔는데 당신을 만나서 내 기도가 응답되었다라고 저에게 말해줬습니다. 그가 저에게 차에서 했던 얘기들이 다 사실인지 저는 모릅니다. 그러나 제가 후회하지 않는 것은 그날 그와의 만남 속에서 나는 그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대했고, 나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고, 나는 하나님이 그의 삶 속에서 일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저의 시각을 바꿔주신 것입니다. 저희 단체 프로스쿠네오는 그리스어로 헬라어로 예배라는 뜻인데요. 저희 단체 이름이 예배라는 뜻입니다. 프로스쿠네오인데
저희는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다민족 예배 사역을 하고 있고 동네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음악, 미술, 댄스를 가르치는 아티스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타 종교인들도 많이 자녀들을 보내서 저희들에게 음악, 미술, 댄스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름에 8주 동안 이제 음악, 미술, 댄스가 주가 되는 아트캠프를 저희 주민들을 위해서 했는데 캠프 중에 무슬림 가정의 자녀들이 저희 학교에 계속 왔는데 갑자기 그 아버지가 가장이 역시 무슬림이시죠. 심장마비가 오면서 병원에 입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 무슬림 가정에서 너무 급한 위급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 스태프들에게 크리스천인 줄 다 알면서도 자녀들을 맡겼습니다. 엄마가 아빠를 모시고 병원에 가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무슬림 자녀들이 저희 스태프들 가정에서 잠시 있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날 밤에 그 무슬림 아버지가 심장마비로 인하여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은 하루아침에 저희 캠프가 진행되는 와중에 아버지를 잃게 된 것이죠. 그때부터 저희 스태프들이 이 자녀들을 또 집에서 재우고 또 저희가 캠프 내내 이 아이들을 아주 사랑으로 또 존중하면서 돌보았습니다. 나중에는 그 어머니가 일자리가 없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따로 모금을 해서 아파트세를 몇 달 낼 수 있는 그 돈을 모아서 증정해 드리기도 했습니다. 저희는 그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저희가 크리스천이고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 모든 일을 하는 것은 그들이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또 캠프에 오면 복음도 듣고 저희가 가르치는 성경을 이렇게 듣게 되지만 저희는 신앙을 강요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저희의 선행과 저희의 조건 없는 사랑으로 인해서 존중으로 인하여서 이 자녀들이 지금은 거의 기독교 신앙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누가 강도당한 자의 이웃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은 우리가 정하는 것이 아니고요. 성경은 어려움을 당한 자의 이웃이 누구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좋아하고 편한 사람만 이웃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 당한 자, 소외된 자, 투명인간처럼 존재하는 자들,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 자들, 누가 그들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회 안에 있지만, 우리 곁에 있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관점을 부여한 사람들만 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과 일하심을 볼 수 있는 관점, 볼 수 있는 시선, 볼 수 있는 비전, 이것을 오늘 예수께서 나다나엘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시작은 예수께서 편견 없이 나다나엘의 진정성을 바라보셨던 그 시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형상을 타인 안에서 볼 수 있는 시각, 그 관점이 주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시간 잠깐 말씀에 반응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 잠깐 다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주변에 한 10분 정도를 만나게 되실 텐데요. 인사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아닙니다. 같이 오신 분들도 좋고요. 또 전혀 모르는 분도 괜찮습니다. 네. 하나님의 시선으로 한번 바라보는 연습을 해보면 좋겠습니다. 네. 웃음이 나올 수 있는데 좀 장난으로 하기보다는 좀 진지하게 했으면 좋겠고요. 상대를 바라보시고요.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네. 한 5초에서 10초 정도 굉장히 긴 시간이죠. 우리 문화에 좀 역행하는 그런
체험인데요. 괜찮습니다. 네. 상대 주변에 있는 분들 전혀 모르는 분들 괜찮습니다. 5초에서 10초 정도 바라보시고 아무 말도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기 원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네, 쉐어링 하는 게 아니고요. 나눔이 아니고 그냥 바라보세요.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나서 사우보나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네, I see you. 제가 당신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봅니다. 라는 뜻입니다. 사우보나. 네, 좀 어색하고 불편하실 수 있지만 제가 오늘 이것을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 예배당을 나가는 순간 그 시선을 최대한 유지하기 원하는 마음에서입니다. 여러분들이 지하철 탈 때, 길을 걸을 때, 카페에 들어갈 때, 일할 때 많은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들을 바라보면서 속으로라도 싸워보나라고 할 수 있는 그 시각을 갖게 되기 원합니다. 제가 시작하면 대화하지 마시고 교제하지 마시고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한 5초에서 10초 좀 긴 시간입니다.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나서 싸워보나 I see you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네, 한 10분 정도 그렇게 만나시고 자기 다리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네, 자 시작. 좀 이동하셔도 괜찮습니다. 많이 어색하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나다나엘은 예수님을 만나기도 전에 예수님의 거주지를 보고 그곳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가 의심했지만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셨을 때 그의 진정성을 보셨습니다. 그의 외적인 조건이나 출신지나 학력이나 성취가 아니라 그의 마음의 진정성 그리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했던 그 은밀한 장소 그곳을 기억하셨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 나만 아는 그 비밀의 장소, 그 은밀한 시간들, 그 신비한 경험들이 쌓여가는 그런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나만 하나님만 아는 그 비밀이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만의 장소에서 내가 주님을 찾을 때, 내가 그곳에서 눈물 흘렸을 때, 내가 그곳에서 애타게 주님을 부르짖었을 때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것을 다 보았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그것을 다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주님은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격려하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새로운 시각을 주겠다 내가 너에게 새로운 관점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관점은 타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본 세상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 나라의 그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관점 그 해석의 능력을 또한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너무나 쉽게 외모로 몇 가지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선입견으로 서로를 대하고 상대의 출신과 상대의 몇 가지 조건으로 인해서 상대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지 못하고 상대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볼 생각조차 하지 않을 때가 우리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 선교는 타인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인데 주님, 우리에게 그 시각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때로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주변에서 만나기 때문에 그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그들의 존재를 인식하지조차 못하고 지나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모르기 때문에 선입견을 갖고 많은 두려움 가운데 사람들을 대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고 하신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두려움을 제거해 주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주께서 일하심을 우리로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관계 가운데,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학교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이미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일하고 계신, 전 세계에서 일하고 계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타인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바라보는 그 작은 실천, 이곳을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가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일하시는 우리 삶 속에서, 타인의 삶 속에서, 이곳과 전 세계 가운데 일하고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우보나. 네. 네. 쉬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자주 시도하면 조금 나아질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에겐 참 타인에 대한 두려움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거리에 나가서 아무나 붙잡고 이렇게 쳐다보라고 하는 것보다 오늘 모인 우리 이 공동체는 대단히 안전한 공동체인데도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선교사님 나눠주신 말씀대로 우리가 계속해서 기억하고 어떤 다른 것을 떠나서 사람과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 보시고 그 자체로 사랑하셨던 것처럼 서로 안에서 계속 그 존재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이 노숙자 만나셨던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런 일도 우리에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러나 주께서 다스리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나아가셨던 것처럼 우리 모두 같이 그 고백으로 주 앞에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맨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에,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에,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내 주님. 주께서 다스리네, 주께서 다스리는 내 삶을, 내 삶을,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다스리네 내 삶을 주께서 일하시네 주께서 일하시네 지금도 주께서 일하시네 내 삶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주님만 의지해요 예 주님만 예배 주께서 말씀하신 것 또 오늘에게 우리에게 도전 주신 것들 주께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경험하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격려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해서 우리 격려의 박수로 함께 예, 서로 격려하면 좋겠습니다. 주께서 이끄실 것입니다.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은 서로 축복하면서 헌금하는 시간입니다. 같이 우리의 마음 나누면서 함께 찬송하며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서로를 향해서 주의 말씀 앞에선 주의 말씀 앞에서 당신은 참된 예배자 그토록 찾으시던 하나님의 기쁨 이 세상을 향한 거룩한 생명빛 되어 이 세상을 위한 구원의 소망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주의 부르심 따라 주의 부르심 따라 당신의 삶을 드릴 때 세상은 당신 안에서 주의 영광 보리라 되어 이 세상을 섬긴 주님의 손과 발 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함께 세워가리 아멘. 그렇게 주님의 손과 발이 돼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몇 가지 광고 말씀 드리겠어 나왔습니다. 예배 캠프 앨범 안내인데요. 이번 주 월요일 날 저희 2018 예배 캠프 앨범이 발매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목요 예배 후에요. 그 1층에서 저희가 판매할 예정인데요. 할인된 가격으로 13,000원에 판매를 하려고 합니다. 카드 결제는 안 되고요. 오직 현금만으로 되니까요. 또 현금 있으신 분들은 또 함께 이렇게 앨범을 구매하셔서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네, 어노인팅 그 정규 앨범 13집 안내인데요. 저희가 11월 6일 날 13집 앨범 녹음이 있습니다. 장소는 예수마을 교회에서 하고요. 네, 시간은 6시부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입장이 6시부터 네,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앨범을 위해서 지금 제가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기도 부탁드리고요. 또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또 오셔서 함께 예배하며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광고입니다. 다음 주 예배 안내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네, 다음 주 예배 안내는 예배 인도에는 소병찬 간사 네, 접니다. 함께 오셔서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예, 설교에는 박지범 목사님 또 미국에서 오시는데요. 네, 오늘 김재호 선교사님도 미국에서 오셨는데 네, 지금 한국 방문의 해는 아니지만 미국에서 이렇게 귀한 분들이 오실 때마다 메시지를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오셔서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같이 나누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찬양 우리 다 같이 한번 일어나서 예, 불편하지 않으시면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우리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영원한 사귐에, 영원한 사귐에 날 초대하시네. 주님을 누리며 사는 것, 날 지으신 대로, 날 지으신 대로, 날 부르신 대로 주님과 함께 걷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그렇습니다, 주님.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는 내 안에,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참 하나님과 그 아들 아는 삶, 이것이 영원한 삶, 이것이 영원한 삶. 내가 주 안에, 주 내 안에 늘 거하는 삶, 늘 거하는 삶. 오늘은 따로 축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자주 그렇게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의 그 노래를 함께 다 같이 부르면서 함께 부르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함께 노래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함께 하기. 한 번 더, 예수님의 은혜와, 높여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성령님의 사귐이 우리와
어노인팅 목요 예배를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십시오.